자, 시청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 받고 나서, 거기에, 자, 추천 한번 받고 나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방송 보시는 분들 2,000, 4,000, 뭘 아주 졸라 많이 보는데요. 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모바일 분들 화면 터치 한 번씩 오른쪽에 따봉마크, PC 분들 오른쪽에 따봉마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라디오 1등이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12시 시작했습니다. 추천! 1,500개까지만 받을게요. 미드요? 아, 그러고 얘 미쳤나, 진짜. 니 어디 쳐다보는데? 응, 이미 봤다고? 뭐, 그럼 방송 종료할까요? 뭐야? 자, 1,500개 달려가면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혹시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이 있어요? 휴대폰에? 네. 있어요? 아, 나 휴대폰을 못 찾겠어가지고. 자, 1,500개 넘었네요. 그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노래나 아니면 뭐 사랑 노래 같은 거 좋아하는 거 있나요? 생각나는 거 얘기해봐. 응? 너뿐이야. 너뿐이야? 뭐야? 박진영 노래요? 자, 시청자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직 안 나와, 아직. 아직 안 나와요. 맞아요? 여기 나오는 게 나오고 있는 화면이야. 나를 보는 네 눈을 바라보면 행복한데 불안해. 으악! 불안한데 행복해. 안녕. 야, 안녕이래. 진짜 미쳤다, 진짜. 와, 지꾸니님께서 별풍선 1등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반갑습니다. 시 맞네, 시 맞네. 좋은 나 이거. 아, 동네 오빠님께서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인천에 네. 살고 있는 인천에 살고 있는 25살 25살 슈입니다. 슈입니다. 야. 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예뻐요? 저요? 왜 제 방송 봐요? 보면 안 돼요? 아. 어, 슈. 25살. 그럼 제 방송 본 지 얼마큼 됐어요? 저 한 3년? 3년? 그니까 나이는 좀 많이 알고 있더라고. 어제 통화했을 때 소름 돋았죠. 예. 많이 알아요? 뭐야? 그러면 저의 장점 3개만 좀 얘기해주세요. 장점? 좀 약간 K팬이 보는 K의 방송을 거실로 가있어 짜증나니까 게스트분이랑 같이 있게 조용해라. 여자가 좋아하게 말을 해요. 나를 여자가 좋아하게 한다. 끌리는 스타일처럼? 저한테 끌려요? 몰라요. 아! 뭔데! 밀당한다! 더러워! 뭐야!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밝은 성격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밝고 웃기고 그다음에 노래도 잘하시고. 와! 정답만 말씀하시. 세 번째. 잘생겼어요. 아! 거짓말 하지 마요. 아, 진짜요? 진짜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까불어보아요님 별풍선 129개 막죠? 또 저다죠? 뽀뽀만 할래요? 선상여자네? 아, 그건 아니고. 아, 까불어보아요님 별풍선 1쪽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쁜 사람이 좀 약간 내 팬이라고 하니까 안 믿겨지는데. 보통은 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아프리카를 데뷔를 하시려고 막 이렇게 우리 방송에 게스트 나왔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아프리카 비즈 할 생각 없어요? 왜냐면 채팅창에도 너무 예쁘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역행 분들보다 더 예쁘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BJR 그건 아니에요. BJR 그게 뭐야? 그러니까 저는 말도 이렇게 잘해야 되고 끼가 막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끼가 없어요. 끼 있는데요? 없어요. 아, 저기 밀당한다. 미쳤나, 진짜. 개 이뻐, 목소리도 예쁘고. 근데 뭐, 방송 하다 보면 방송이 느는 거니까. 저도 옛날엔 말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C 맞네요. 뭐야 갑자기? 아 예, 그냥 어제 저희가 좀 나 파기요? 미드 그만 보자요. 미드 그만 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볼게요. 안 볼게요. 진짜 미안해요. 아, 네, 진짜 안 볼게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일단 키 피팅 모델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뭐 다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잖아요. 지금 일단 보일러 제가 저희 집 온도 80도로 맞춰놨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더우세요? 네. 아, 아직? 아직. 더운 걸 좀 약간 즐기는 스타일인가? 아니야. 땀 흘리는 거 좋아해? 더우면 네. 아니 조금 덥긴 한데 조금 있다가 더 더워질 것 같아요. 왜요? 덜 더워요.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분? 더 올리라고? 아이 뭐라는 거야? 조용히 하세요. 피팅 모델 쪽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피팅 모델을 한 지는 얼마큼 됐어요? 저 2년? 2년? 오 그렇구나. 좀 약간 피팅 모델마다 이런 섹시한 의상이 있고 귀여운 의상이 있고 좀 이런 게 있는데 컨셉은 본인의 쇼핑몰 일하는 곳의 컨셉은? 청순하고 귀엽고 약간 데일리룩. 데일리룩? 본인이 입고 다니는 이런 스타일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랑은 좀 거기 쇼핑몰의 옷 스타일이랑은 본인 스타일이 잘 안 맞는구나.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럼 사장님한테 영상 편지 한 통 남기세요. 아니, 어느 쇼핑몰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시청자분들 알아도 얘기하지 마세요. 채팅창에다가 얘기한 거 좀 약간 불편하다고 하셨으니까 예, 사장님한테 영상 편지 한 통 남기세요. 사장님 제가 이거를 출근하면 보여드릴게요. 뭘요? 저도 사장님한테 여자 사장님이시거든요. 저도 백화점에 얼굴이 걸릴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스타일 좀 다양하게 해서 약간 저도 백화점에 얼굴 좀 걸어주세요. 아 그러니까 쇼핑몰 사장님이 지금 일을 열심히 안 한다 열심히 좀 해라 이 말이구나.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른 쇼핑몰 같은 경우에 백화점에 얼굴도 걸리고 그러는데 여자분이신가요 남자분이신가요? 여사장. 아 여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그 유명하잖아요 그 가로수길에 옛날에 막 길에 강아지 세 마리 이렇게 움직이는 인형. 몰라요. 몰라요? 네. 뭔데요 그게? 그 여러분들은 모르나? 그게 뭔데요? 가로수길에서 강아지 세 마리 인형이 막 움직이는 거. 몰라요. 몰라요? 최군형 방송에 나온 적이 있다고? 그 사장님이 최군형이라고 나 친한 형인데 그 형 방송에 나온 적이 있다는데? 사장님이요? 어. 아닐 텐데. 아니라고? 그걸 몰라. 그게 뭔데요? 그 웬만하면 다 아는데. 방송국에 좀 올려주세요. 그거랑 그 사장님이 뭐가 연관이 있는데? 거기도 사장님이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부자예요? 사장님은 부자시죠. 결혼했나요? 네. 아씨. 아 제가 자꾸 집에서 결혼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결혼 얘기해가지고. 케르베로스 모르나? 그 뭔데요 그게? 몰라요.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진. 그거 보고 나서 뭔지 알게요. 근데 그거랑 같은 사장님이다. 그럼 사장님이 사업을 몇 개를 하시는 건가? 새엄마는 옆에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새엄마는 뭐예요? 아 그게 뭐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자 게스트 나오면 다들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아빠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에서 오느라 진짜 힘들었죠? 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제가 진짜 오늘 다른 게스트분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제가 숙식 제공해드릴게요. 흐흥? 뭐야? 숙식 제공해드릴게요. 자고 가? 여기 방이 많더라고요. 아 예 뭐 방색입니다. 아 근데 침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 전 바닥에서 자는 걸 좋아해요. 저도요. 전 침대 좋아해요. 저도요. 저도요. 네, 무조건 저도요. 아, 뭘 낳고가 좀 조용히 하세요. 일하시는데 10개월 동안 우리 집에서 어떻게 살아. 자, 그러면 일단 식사 안 하셨죠? 네. 저도 배고프고 이분도 배고프해가지고 좋아하는 음식 메뉴 같은 거 있어요? 뭐 한식, 양식, 일식 뭐 그런 거 있잖아. 저는 매운 것만 아니면 다 잘 먹어요. 저도요.
아 이건 진짜 장난치네. 진짜 매운 거 못 먹어. 정말요? 하이파이. 매운 거 먹으면 어느 정도 매운 걸 못 먹어? 동대문 엽기 떡볶이 그거 먹을 줄 알아요? 먹을 줄은 아는데 엄청 매워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매운 거를 먹었을 때 재현 한번 합시다. 갑자기 매운 얘기가 나와가지고 매운 거 먹으면 어떻게 하는데? 땀 나고 엄청 핵핵되죠? 어떻게 핵핵되는데요? 어떻게 핵핵되나요? 네. 엄마 엄마 씨 떡볶이 물에 씻어 먹나요? 이러겠죠 이러고. 어 그렇구나. 매운 거 오늘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 그럼 연애 안 한 지 얼마큼 됐어? 어제 오실 때 와서 알려준다고 그랬었는데. 얼마큼 됐다고? 저요? 네, 연애 안 한 지. 반년? 반년. 근데 좀 이런 바쁜 게 일하다 보면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뭐 연애를 해도 어차피 그 당사자도 일을 할 테니까 주말에 요즘은 거의 많이 쉬잖아요. 그 주말에 데이트하거나 평일엔 각자 일하거나. 뭐 본인이 만나고 싶은 남자 스타일은? 데이트 잘해주고. 데이트 잘해주고. 데이트 잘해주고 그다음에 연락 잘 되고. 연락 잘 되고. 그다음에 술 너무 좋아하지 않았으면? 전 탈락이네요. 아니 저는 연락이 잘 안 돼요. 방송을 한다고. 데이트도 할 시간도 없어요. 아니 일할 때 말고. 아 일할 때 말고. 일할 땐 당연히 연락이 안 되죠. 그럼 밤 일하는 남자는 어때요? 난 밤에 일하잖아. 시간대가 안 맞아 우리. 아. 좀 약간 이런 부분은 연애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남자친구도 저를 좀 맞춰주고 저도 좀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잠을 한 분이 뭐 안 자고 만나고 데이트하고 이런 거 내가 걱정되면 오빠가 빨리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오빠요? 네 제가 그러면은 좀 더 늦게 될 수 있는 거. 그렇구나. 오빠요? 오빠. 아 오빠 맞죠. 오빠 맞죠. 제가 우리 몇 살 차이? 네 살 차이. 네 살. 와 궁합도 안 보는 네 살 차이네. 그러면 평소에 방송 제 방송 말고 다른 방송 뭐 보는 BJ나 뭐 그런 분이 있어요? 1등은 K님이고요. 아 1등. 아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1등은 K님이라고. 그리고 2등은? 2등은 여캠분. 어 여캠분 누구 좋아해? 창피해요. 어 왜요? 아야 왜요? 여캠 누구? 아 얘기해도 돼. 여캠 누구 보는지. 아니 여자가 여자를 보는 건데 왜 여기에 남자들도 내 방송 많이 봐요. 엣진. 와 엣진 누나. 엣진 누나의 좀 약간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엣진 누나 방송 왜 보는 거야? 여자가 그런 성격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좀 약간 시원시원한 성격. 저랑 또 친하잖아요 엣진 누나랑. 아 아세요? 네.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좀 약간 엣진 누나가 방송 누자라고 걸크러쉬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누나지. 맞아요. 음식 뭐 먹을래? 아 나 휴대폰에 무슨 전화 연결이 안 돼. 제 휴대폰 못 봤어요? 제가요? 네. 아이씨. 아 내 휴대폰이 없다니까 지금. 일단 모시기가 뭐 먹고 싶어요? 내가 알아서 시킬게요. 네. 네. 좀 약간 다 그 뭐 선택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 그리고 오늘 그럼 내가 이걸 시킬 때 동안 뭘 해주냐? 네. 오늘 또 의상 하나 챙겨 오셨잖아요. 저요? 네. 챙겨왔는데 아 근데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뭐요? 나는 뭐요? 막 뭐지? 제가 잘 챙겼는지 모르겠어. 봐요 일단. 보자고요? 예. 어디인데요? 갖다 드릴게요. 아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옷. 그냥 이제 치마는 아예 없어서 치마는 없고 반바지랑 그냥 나시티. 봐요 일단. 봐요? 예 봐요.
그러니까 여성스러운데 여성스러워. 나 이 휴대폰도 이거 배터리가 없네. 근데 저 친해지면 안 여성스러워요. 그럼 좀 어떤 스타일인데? 깨방정. 깨방정? 이렇게 반바지에 나시티. 잡아드릴까요? 이렇게. 엄마들 똥먹엉님 별풍선 129개 막저 또저 다죠. 이게 파진 나시티긴 한데. 근데 이게 이게 좀 약간 그거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시스루 아니에요? 아니 시스루는 아니에요. 바지가 엄청 짧아요. 아 바지가 비키니 수영복 입을 때 여자들 바지 입잖아요. 네네네. 그런 용이어서. 그러면 일어난 김에 뭐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쇼핑몰에서 피팅 모델 하시는 분은 게스트가 처음 나온 거라 가지고 좀 약간 피팅 모델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이런 포즈로 한다. 좀 약간 이게 좀 약간 개그맨한테 웃겨달라, 뭐 BJ한테 어떻게 별풍선 받냐 방송해달라 이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와 키가 몇이에요? 67? 나랑 20cm 차이 나네. 맞죠? 조용히 해라. 미쳐 내려가라. 그럼 제가 음악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 좀 약간 모델 포즈 같은 거 한 세 가지 정도만? 요즘은 그렇게 그냥 틀어요? 틀어. 그러니까 유명해요. 어떻게 하는데? 했어요? 아니요. 자, 첫 번째. 아 근데 요즘은. 네, 요즘은. 진짜 모델처럼 이렇게 막 포즈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포즈인데요?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비키니 찍을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근데 요즘 이렇게 안 하고 자연스럽게 걸어요 그냥. 어디 걷는데요?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계속 걷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아 나 완전 일봉이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좀 이따가 그 편하게 밖에 돌아다니실 때는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거죠? 근데 아니야 이렇게 안 했는데. 뭐지? 몸매 실하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네. 실망하지 않게. 아 실망하지 않게 해봤어요. 아 이왕 이렇게 나온 거 잘 해보자 라면서. 아 진짜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요? 하이파이브. 근데 이게 가디건이잖아요. 난방. 아 난방인데 이게 살짝 옆으로 갈 때마다 허리 라인이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살짝 막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요? 네 앉으세요. 야, 3 사이즈는 좀 이따가 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에 오시면 다들 이렇게 3 사이즈 제시거든요. 괜찮죠? 뭐예요? 네? 그게 뭐예요? 여기.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뭐요? 여자 BJ분들이 네. 오실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제 방송은 모든 분들. 진짜요? 예. 네. 저희 집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게스트 나오셨는데. 아, 이거 드리면 좀 과하네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괜찮죠? 와우. 그래도 모델분이시니까 몸매 관리를 하실 거 아니야? 아, 하긴 하는데. 휴대폰 좀 줘봐요. 배달의 민족 그거 좀 틀어줘. 아, 뭘 고소리예요. 잘못했어요, 제가. 장난이에요. 뉴스각이라고? 아니 뭘 뉴스각이에요. 이 새끼는 철고방에서 맨날 뉴스각이라 그러더만. 그럼 제가 저희 집 주소 찍어 놓을게요. 네. 안 떠요. 앞으로 식사 자주 하러 오세요. 괜찮죠? 167에 몸무게가 몇이라고 그랬지? 45, 6? 몸무게 잘 안 재요. 왜? 그러니까 몸무게에 연연 안 하고 그냥 옷을 입어보거나 거울 보면 아니까 몸무게 잘 안 재요.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몸무게 재서 괜히. 아 괜히 이렇게 몸무게를 재지 않고 그냥 바디 체크를 하는구나. 그렇죠. 눈 체크. 뭐라 그러더라 운동하시는 분들 그거 있었는데. 근데 헬스도 요즘 하신다고 몸매 관리한다고 어제 동영상 보내주셨잖아. 그 동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어제 동영상 보내주신 게 이거거든요. 운동하시는 거.
이게 어디 운동이죠? 이게 원래는 저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고 위로 당기면 이제 엉덩이 힙업 운동. 아, 힙업 운동 많이 하시는구나. 제가 힙이 없어가지고. 봐요. 그래서 운동을 한 거예요. 보자고요? 네. 안 돼요. 실망해요. 아, 진짜요? 응.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몸매 관리하시면서 힙을 좀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네. 그러면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어디예요? 좀 약간 여기만은 내가 좀 신체 부위 중에 정말 자신 있다. 근데 좀 반전이에요. 자신 있는 부위가. 아, 얘기하지 마세요. 응, 보여줄. 아, 자, 보여줄 수 없다고요? 아, 잠깐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이상한데 얘기하는 거 아이가? 아, 핑크? 아니. 어딘데요? 아, 보여줄 수 있는데 자세가 이상할 것 같아서. 어딘데요? 일단 얘기를 해봐. 제일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새끼발톱. 아, 진짜 예뻐요. 근데 진짜인데? 아니, 새끼발톱 진짜 예뻐요. 이렇게 딱 커가지고 알맞게. D60이야? 그, 아닌가? 그건 좀이. 그럼 새끼발톱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근데 나 발 왕발이라고 어디 놀리던데. 아, 그거는 뭐 키가 있으니까 발이 좀 클 수도 있지. 발 사이즈 몇이에요? 제가 맞춰볼까요? 맞춰봐요. 40. 맞았어요. 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니, 좀 가까이서 보여줘야지. 아니, 어떻게 보여줘요? 잠깐 저를 가봐요. 왜요? 아니, 이렇게 하면 얼굴 칠 것 같아서. 아, 그 제가 쳐도 돼요. 제가 발을 잠깐 받쳐드려도 될까요? 힘드실까봐. 아, 근데 제가 발이 구두를 많이 신어서 발이 좀 상처가 많아요. 아, 그래요? 상처 어디인데?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그 상처 가려드릴게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야! 발가락 예쁘다! 야! 야, 발가락! 왜 놔줘요! 손 치우라고? 아니, 발 왜요? 제 발도 만져보세요. 아, 제 발 만져보세요. 아니! 아니, 발을 만져.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귀엽다고요? 직군님 별풍선. 아, 직군님께서 별풍선 1초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새끼 발가락 다음으로 본인이 자신 있는 부분. 이쪽 풀어주세요. 없어졌다. 더럽다고? 까맣다고? 뭐라는데? 발가락 다음으로 자신 있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얘기할까요? 가슴. 아이, 그건 장점이 못 돼요. 왜요? 가슴은 장점 되기가 힘든 것 같아. 왜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잘못했어요.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쇠골도 예쁘시다는데 시청자분들이? 제가 운동한 게 엉덩이 운동이랑 어깨 운동하는데 제가 쇄골이 아예 없었어요. 아, 진짜 아예 없어가지고 뿌듯하네. 뿌듯하다고요? 뿌듯. 뿌듯하다고? 아, 운동을 하기 전에 쇄골이 없었는데 쇄골이 생겨서 뿌듯하다. 오, 한식 좋아해요? 아니면 뭐 일식 좋아해요? 그것만. 치킨 먹을까? 치킨 좋아해요? 네. 좋아해? 진짜 좋아해요? 네. 아니면 김밥이랑 분식 같은 거 먹을까? 분식. 아, 분식 알겠습니다. 좀 쇄골 한번 자랑 한번 해주세요. 자랑할 정도는 아닌데. 아, 근데 진짜 이 난방 너무 답답하다. 난방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와, 근데 이 목선 라인이 장난이 아니다. 어깨 운동. 근데 이 정도 몸매 되면 좀 약간 그 뭐야 그 막 비키니 모델 같은 것도 할 것 같은데 안 하시나봐요? 아, 저는 회사랑 계약직이어가지고 다른 업체를 못해요. 어, 그러니까 그 쇼핑몰 회사랑 계약직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만 촬영을 따로 하죠. 오, 와씨. 머리 좀 치워보라고? 이 새끼들이 무슨 야동보다 미친 새끼들이 진짜. 왜요? 응? 지금 본인 얼굴 작다고 지금 저랑 비교하시는 건가요? 아까 어떤 분이 잘 어울린다 그래서요. 잘 어울리나? 그럼 우리 연인처럼 포즈 한번 할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잠깐만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들고 손 올려도 돼요? 고소? 아 왜 고소를 해요? 아니 예 잘 울린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분이? 뿌듯해요. 아니 뭐 뿌듯이야 참 뿌듯하네. 근데 되게 착하시다. 아 재방송 분들 재방송 분들이 좀 착해. 저랑 닮아가지고 원래 그 비지의 그 팬이라고. 가끔가다가 좀 약간 이렇게 변태기질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래 착해요. 애들은 순해요. 아 부러워서 고소한다고요? 아, 뭐라는 거야?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알겠어요. 저는 싸가지 없고 니들은 찾게 됐어요? 근데 진짜 이 정도 외모 되면 주위에서 막 이렇게 BJ 해보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듣긴 했었는데 그 말 하고 나서 아니다 너는 유리 멘탈이라 바로 울고 삐지고 그럴 거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 정도 채팅창만 되면 본인이 방송하는데 문제가 없잖아. 아니 너무 착하시죠 이렇게는. 근데 제가 방송 아프리카 딴 것도 보면서 되게 이건 되게 말이 심하구나 싶은 걸 몇 번 봐가지고. 어떤 거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시청을 하는데 여자 BJ한테 채팅 치는 거 중에 이게 진짜 와 내가 여자라면 이게 상처가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거 어떤 거 있었어요? 어. 가서 뭐 어디를 고치고 와라 아니면은 뭐지 살 빼라 이러면서 어쨌든 지적이 겉모습에 대한 지적이니까 그리고 노잼. 아 노잼. 근데 제가 진짜 노잼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노잼인데? 그러니까 나는 재밌는데 남은 안 웃긴 거? 아 그러면 시청자분들 채팅 치고 채팅 보고 뭐 개그 한번 해보세요. 아 좀 약간 BJ 경험하는 거지 BJ 경험. 제가요? 나는 BJ들이 좀 약간 그 채팅 캐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중에 하나 읽어봐. 지나가는 거. 본인이 재밌게 드립칠 수 있을 만한 거. 그걸 왜 시켜? 내 말이 말이야. 아, 방송 잘하는데? 아이씨. 꿀잼이래. 아이씨 야 방송 잘하는데요? 뭐야? 방송 천재래요. 시청자분들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많이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혹시 인스타그램 아이디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그래도 사진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비공개라고? 네. 왜요? 한 번 그 스토커가 있었어가지고. 아 스토커. 그럼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스토커한테 한마디 하세요. 고소요. 너 고소? 고소. 고소할게요. 근데 앞으로 재방송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잘 이렇게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근황 같은 거 궁금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인스타그램 아이디 알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요? 진짜 궁금하신 거 맞죠? 맞지. 옆에 여기. 뭐요? 아니. 네 옆에 있다고요? 아 저는 스토킹 안 하거든요.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본인한테 카톡으로 뭐 귀찮게 하거나 그런 거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죠. 예. 저는 아무 여자한테 집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라면. 아! 왜 쳐다보는데요 그렇게? 먼저 쳐다봤잖아요. 이 새끼 당돌하네. 차. 이 당돌하네. 귀찮게 좀 해라 장가 안 갔냐? 귀찮. 그래서 비공개를 뭐야, 풀 생각이 있어? 비공개는 아직 못 풀겠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요? 그럼 그 사람은 고소하면 되잖아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했어요. 아 고소. 뭐야 고소 중이야? 고소했는데. 이제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접근 금지 신청이랑 막 그런 거 하는데. 근데 내 방송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없을 거야 그런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전화번호 한번 적어주세요. 붕이 날렸네. 이거 하고 나서 제가 인스타 공개 풀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결제 직접 만나서 그 결제 어떻게 이렇게는 안 해봤는데 전화. 아 전화로 하시는구나.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직접 만나서는 결제가 안 되는데? 전화해서 그냥 시키면 되지 않아요? 아, 이게 편하니까. 휴대폰 결제해도 되네. 소액 결제 돼요? 저 막아놨어요. 아, 그래요? 불편하네. 네, 전화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해서 시킬게요. 이것저것 시켰는데 LA 갈비덮밥이랑 베이컨 오므라이스랑 돈가스랑 스팸 김밥이랑 불량 떡 모듬 어때요? 좋아요. 딴 것도 하나 시킬까? 아니야. 이 정도면 돼? 네. 딱이에요. 딱? 응. 왜요? 아니요. 이거 뒤로 가기 어떻게 해요? 혹시 할 줄 알아요? 아니야. 케이야 약하냐? 왜 킁킁거리냐? 아이 뭘 약을해요. 이제 미쳤나? 조용히 하세요. 일단 메뉴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메뉴 시키고 나서 그 뭐야 그 뭐지? 3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오고 나서 옷 갈아입을게요. 괜찮죠? 근데 옷 갈아입고 다시 이걸 입어 되죠? 응. 아, 밥 먹을 때만 잠깐. 슈님 K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잘생겼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네, 여기 그 아몬드 저 여기서 명칭이 슈인가요? 도망가? 뭔지 안 그럴까? 문 잠갔어요. 나이슈! 나이슈! 지금이에요? 도망가요? 문 잠가는데요? 그냥 K가 게스트 아니냐? 맞아요.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저 사실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코에 전 보셨구나. 어? 왜요? 이상하네. 왜요? 어떻게 눌렀지? 어, 문, 아, 문 잠궜어? 뭐야? 뭐야? 나가라고요? 왜요? 시청자분들 댄스 같은 것도 잘하냐 그러신 나가라고? 왜 뭐 하려고 그랬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아, 잠깐만. 아니, 왜 오지 말라 꺼지라고? 어? 둘이 있고 싶다고? 눈치 없냐고. 근데 저 나가면 저 없을 때 뭐 하기로 했어요? 아니요, 얘기 중이었어요. 아, 얘기 중이었어. 근데 왜 나가라는 거야?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나? 아, 아니요? 그러면 그것만 하고 나갈게요. 미친놈들아. 개새끼들. 아, 예, 죄송합니다. 그거, 인스타그램 비공개 좀 풀어주세요. 아, 지금요? 어. 그리고 인스타그램 아이디 좀 알려주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끼끼를 빠빠라고? 네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가줄래? 풀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디 좀 잠깐만. 93 See you. 아이고. 93 See you 이거 맞죠? 네. 그러면 좀 약간 한 2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이분들은 저를 실제로 못 봤는데 본인은 저를 실제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케인이 좀 어떤 것 같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아니 뭐 시청자분들이 질문하는 거 좀 대답해 주세요. 가까이 와. 자기 칭찬해 달라는 거죠. 맞죠? 우리 칭찬한 척해요 오면은. 아, 요거 호박 씨 까주세요. 호박 씨요? 아직 근데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맘이다. 저 근데 여러분들 그거 참 멋있더라고요. 뭐 하면은 케이님이 이렇게 뭐 하면은 우리만 믿어, 우리만 믿어.
우리 맘이 너네만 믿을게. 나이슈. 나이슈가 뭔가 제가 슈가 별명인데 우리를 믿어? 응, 믿어. 믿을게. 나이스? 네. 근데 잠깐만요. 응? 잠깐만, 제가 본인 귀 잠깐 막아도 돼요? 할 말 있어가지고. 귀요? 아, 내가 봐줘. 아, 잠깐만. 들려요? 안 들리는가? 야, 니들 중계방 진짜 디딘데, 걔 씨발놈들아. 뭐, 성형 어디 했네, 이지라고. 남자들은 저 새끼 메갈이네, 메갈. 막 이지라고. 싸우지 말라고. 뭐, 성형을 어디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벽이 새끼들아. 들렸어요? 아, 너무 세게 해서 아팠나? 그게 아니라 제가 들은 게 사실이 아니죠. 아니, 왜요? 아, 들렸어요? 뭐라 그럴게요? 아, 그니까 처음에 막 그냥 다 들린 게 아닌데 뭐라고 하여튼 뭐라고 했죠? 아니, 본인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는데 하여튼 혼냈죠. 얘들을 혼냈죠, 얘들. 그러니까. 얘들을 혼냈죠. 매너 지킹해달라고. 왜냐면 또 이분이 일반인 분인데, 그 일반인 분을 그 하기는 욕하시면 안 되니까 중계방 얼리는 거 안 돼요. 왜냐면 중계방도 채팅 자유가 있으니까요. 중계방은 그 맛으로 보는 거거든. 괜찮죠? 근데 이런 얘기가 좀 많더라고. 혹시 언니 성형 어디 했어요? 너무 예쁜데, 라는 이런 질문들이 그걸 왜 말해? 안 보이는 건데 광어야. 예? 뭐요? 어쩌라고요? 그럼 여쭤봐도 돼요? 성형이요? 응. 안 한 걸로. 예. 예. 방금 그 구근모. 예. 뭐 시청자분들 뭐 기억나세요? 제가 방금 뭐 질문했었나요? 실수하네. 아, 실수하네? 방금 무슨 일 있었냐? 아이씨. 투구가 좋아요, 광어가 좋아요, 아님 중규가 좋아요. 투구가 좋아요, 광어가 좋아요, 아님 중규가 좋아요. 그 질문이냐, 이게 셋 다 나왔는데 미친놈아. K 장애기로 K 블랙이라고. BJ 하실래요? BJ요? 탕수육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아이씨. K님이 보실 땐 어때 보여요? 그 한 제가 봤을 때 한 맨 처음에 방송할 때는 한 300명, 500명 정도 됐다가 이렇게 좀 거품이라는 게 빠지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한 100명에서 80명 정도 데리고 놀 것 같은데 워낙 이렇게 조곤조곤 하시니까 시끄럽게 할까요? 시끄럽게 해보세요. 아니요. 아니, 왜요? 왜요? HB 사방님께서 1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시청자가 몇 명 정도 볼 것 같은데요? 열흘 가자고? 아니, 뭐, 저는 뭐, 열흘 갈 수 있죠. 진짜, 만약에, 슈우님이 방송을 하신 분이 볼 거다. 목소리가 너무 좋다. 300명, 600명, 100명. 딱 그 정도.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청자 인원은 중요하지 않아요, 역캠들은. 너 안 보고 저 방 갈 거야? 너 안 보고 저 방 갈 거라고요? 방송은 죽여버린다. 아, 내가 처음으로 BG 라이벌을 찾았네. 응? 아, 제가 원래 생각하는 제 방송의 라이벌은 투유. 누군지 알아요? 여기 회장님. 투유 언니. 아, 투유 언니요? 언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유 그리고 내 친동생. 아, 한 명 더 있네요. 슈. 근데 방송에도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진지하게 생각 한번 해보고. 근데 지금은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진짜 방송 하나 해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컴퓨터는 이렇게 세팅해야 되고 조명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캠은 이런 걸 사야 된다, 마이크는 이런 걸 사야 된다. 슈블리어? 한번 그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와, 인스타그램 계속 와. 정말요? 우와, 감사합니다. 근데 왜 다 남자 새끼들이냐? 김군, 장지수, 피웅천, 안승찬, 김윤수, 김영원. 어? 형님. 아니, 월요일날 민기 돌잔치인데 형님 지금 뭐 하세요? 김영원? 팬닉 1번이다. 팬닉 1번이라고? 슈 끼우야.
아 진짜 하지 마라 진짜 미쳤나. 와 진짜 계속 와 시청자분들. 어 계속 와요. 이봐 이렇게 많이 왔어. 대박. 우와. 자 시청자분들 이거 미 밑에부터 내려드림. 아 계속 와. 오씨. 그럼 본인 일상생활 같은 게 있나 거기에? 다 지우고 어. 한 8개월 전에 비공개로 하고 어. 싹 지웠어요. 아 그 스토커분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다시 그냥 천천히 조금 올렸는데 그냥 친구 지인들이랑 계속 통하려고. 어 지인들이랑.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시청자분들. 잠깐만요. 보여드려도 되죠? 아 그렇긴 한데 별게 없는데. 별게 없다고?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어, 인스타그램에 지금 아이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못 들어가니까. 어. 오. 샵. 좀 약간 끼리끼리 논다고 친구분도 예쁘시네. 오 이분 누군가요? 아 친한 언니예요. 아 친한 언니. 재생 한번 해봐도 되나요? 네. 근데 이분도 크시네요. 오 예쁘다. 와 이게 일상복이야? 이것도 진짜 예쁘다. 아 근데 사진이 이거밖에 없네. 없어요. 키우는 강아지? 네. 비숑이네. 비숑. 예쁘다. 강아지들이 왜 이렇게 많어? 아 모임 한강. 아 존목질해요?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요즘 아 보보의 스페라님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한강 모임 이게 남자도 나오나요? 모임이라기보다 이제 강아지 데리고 어. 피크닉 한 거죠. 오. 날씨 좋으니까. 오 아시는 분들이랑. 네. 어. 근데 인스타그램 계속 친추오는데 이영은, 이규은, 백중근, 정경문. 근데 저희는 네. 저랑 제 시청자분들 어떠냐면 인스타그램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내려서 작년 여름 사진부터 보거든요. 아 근데 아. 그런 게 좀 없네. 아 여름? 근데 몸매가 이렇게 좋으신데 왜 비키니 같은 거는 안 입으세요? 비키니 2년 전에 입고. 아 2년 전에? 그 뒤로 입을 일이 없었어요. 뭐 수영장도 안 가고. 오. 올해가 있잖아. 그럼 2년 전에 사진 혹시 있어요? 2년 전에? 한번 어. 찾아볼까요? 아싸 추천 한번 받아야지. 아 근데 네네네 솔직히 말하자면 네. 여자들은 비키니 사진 다 포샵 하거든요. 저 포샵을 좀 했다. 아 그 정도는 이해하지. 그 정도는 이해하지. 그리고 저희 그 비키니 사진 보고 엄마 제 똥멍엉님 별풍선 100개 맞죠 또저 다죠. 엄마 제 똥멍엉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키니 사진 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토샵은 뭐 누구나 하는 건데 뭐. 근데 요즘 포토샵 안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포토샵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럼 이번 연도에는 뭐 비키니 같은 걸 입을 생각이 있어요? 네. 아 있으시구나. 중독님 별풍선 129개 맞죠 또저 다죠. 어? 중독형님 감사합니다. 엄마 제 똥 먹는 감사합니다. 중독형 팬님 어디 갔냐? 좀 이따 상담하게 담으세요. 네. 오케이. 아 이런 거 말고. 완전 비키니요? 완 아 좀 약간 앞모습이나 아니 어 이거 좋네요. 친구는 가려줘야겠다. 어, 어떻게 가려? 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PC로 띄울 수 있으니까. 아 수작이라니? 아니 그냥 PC로 보여드리려고. 아, 뭘 수지방이 아니에요. 조용히 하세요. 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아, 제 동생 카톡 하는데 혹시 제 동생이랑 인사할래요? 제가요? 네. 사지 않았는데? 대장 오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좋네. 아, 네, 그 방송용 카톡으로 보내셨구나. 어, 잠깐만요. 이것저것 몇 개 좀 보여주면 안 돼요? 내가 보고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내가 공개할게요.
이것도 이렇게 좀 약간 완전 대박 사진을 맨 마지막에 공개해야 되는 거라고. 히야 팬닉 다시 달았어 히읗 히읗.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그 중에 시청자분들 좋아할 만한 거 고를게요. 아 뭘 소장용입니까? 이거 PC 카톡인데. 조용히 하세요. 제가 진짜 선수하는데 그 비키니 사진 보고 손장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거 인증해라. 주세요. 고소할게요. 블랙. 블랙. 주세요. 블랙. 또 바탕화면에 있겠네. 대장 TV조님 별풍선 100개 맞죠? 대장 TV조님께서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우는 거 인정을 왜 합니까? 인너 배경화면 저장. 아이 뭘 배경화면 저장이야. 어 보냈어요. 어 이런 것도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시청자분이 좋아할 만한 사진. 다음 주 인사이트에 K 나오겠네. 어 철거 다음 순위면 좀 괜찮은데? 아이 뭐. 아니 다 포토샵을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도 포토샵 안 한 거라고? 시알랄님께서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키니 사진 공개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야 방송 제목 바꾸라고 왜 안 그러냐. 어제 엉덩이 사진도 그렇고 이렇게 소장한 거냐. 아이씨 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어? 와! 확대하지 마요. 싫어요. 안 돼요. 부탁. 근데 화면에는 이렇게 크게 나와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딱 요 정도. 어, 딱 요 정도? 일단 첫 번째 사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추천하시기 귀찮으시죠? 네, 오른손 왼손 바쁘니까 제가 공개하도록 할게요. 공개하도록 할게요. 아, 친구들 이렇게. 친구 가려달라고? 아, 어차피 안 되는구나. 아니 뭐 선글라스 꼈는데 뭐. 아, 다음 기회! 어! 공개! 아, 방금 뭐라 그러셨냐면 친구분이 옆에 살짝 넘었는데 누가 나인지 맞춰보기. 야 장난합니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만 봐도 누군지 알겠다. 와 와 누구예요 시청자분들?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아 뭐 누가 봐도 알지. 아 머리색이 있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진. 하드 깍깍 깍지 마요. 아 이 정도는 나와야지. 아 요즘 또 헬스를 하셔가지고. 이건 운동하기 전. 아 운동하기 전. 그럼 이때랑 지금 좀 달라졌나요? 마지막 사진. 아 요즘 운동 안 하고 나서 좀 약간 애프터 사진 같은 거 없나? 네 아직 찍을 정도로. 와 혼자 오바는 다 했죠?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와 시청자분들 개인적으로 셋 중에 어떤 사진이 제일 낫나요? 배꼽 핥고 싶다고? 고소할게요. 죄송합니다. 1번이 제일 낫다고? 역시. 근데 또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아 이게 운동하기 전이죠? 그쵸 2년 전. 아 근데... 2년 전 진짜 쇄골 차이가 있네. 운동한 거랑 안 한 거랑. 그쵸. 근데 지금 그러네. 이때보다 몸매가 더 좋으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 때보다는 살집은 더 있는데 약간 근육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이 더 낫지 않나? 그럼 이거 비키니 아직 집에 있나요? 저거요? 네. 아니 없죠. 아 비포 애프터 사진 저희가 보고 와 이렇게 몸매가 변했네요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옷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스파이더맨이야? 아 이거 요즘 유행한 옷 중에 하나인데 약간 약간 뭐 좀 사죠. 섹시미가 저는 근데 이 개인적으로 이 안에 옷보다 이 겉에 옷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제가 좀 약간 이렇게 편한 옷 완전 좋아하거든요. 어제도 이런 옷 입고 방송했는데 이거 좀 한 번만 입어봐도 돼요? 이거요? 네 위에 거 맞으실려나? 맞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 이거 사이즈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남자 건 없나요? 네. 없어요?
저 한 번만 입어볼게. 너 진짜 똑똑하다. 야 이 새끼야 조용히 해! 그쵸 그쵸. 야 이 새끼 저 새끼 누구야? 아 나 이러면서 누구야? 옷 한 번 입... K 아주 창찬이야? 중동님 별풍선 129개 막저 또저 다죠. 잘한다 K. 아 저 뭐 가슴 몇 개 밖에 없습니다. 아 저거 다 어울리네. 야 이거 본인께 아니고 내 거네. 고맙다. 앉으세요. 앉으라고요? 야 앉으세요. 야 이거 본인께 아니고 내 거네. 이거 본인께 하고 내 거야. 느끼하다고? 야 저 새끼 여자인 거 같은데 닥치게 해라. 아이 나 잘 어울리네. 좀 약간 바캉스 가서 그런 느낌? 어? 추우세요? 아니요 뭔가 허전해. 아 허전해서? 그러면 저희 그거 한번 할까요? 어떤가요? 3사이즈 재는 거? 괜찮아요? 위에 중간 아래? 아 잠깐만 아니 순간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운영자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래를 재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유 잠깐만. 아니야.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빨리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그냥 뭐 바스트 허리 아 히. 맞아 어 아래는 좀 예 뭐 죄송합니다. EXID도 아니고 위아래 단호선택 자객이라고. 허리는 왜 허리냐. 허리는 영어로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본인이 그 3사이즈 잰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아,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없다. 그럼 살짝 일어나 주세요. 근데 허리도 진짜 얇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잠깐만요. 야, 나 그거 재는 거 어디 갔냐? 설마. 와, 이거 중저 없으면 큰일인데? 중저 없으면 내가 손으로 재야 되는데? 맞죠, 시청자분들? 아, 줄자가 없네. 아이씨. 어떡하지? 찾았지롱. 근데 이거 잴 줄 아세요? 아, 저는 잴 줄 알죠. 저는 잴 줄 알죠. 아이씨. 인치로 재야 되잖아. 어, 인치로. 저, 그럼 제가 허리만 잴게요. 허리만 재고 나머지 건 본인이 재세요. 들어가도 되나요? 네. 실례합니다. If you wanna partner, take my hand. If you wanna 여기가 제일 허리 얇은 부분이요? 23!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시죠. 일단 골로 한번 주십시오. 골로 한번. 그러니까 엉덩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제일 여기 작은 좀 내려야 돼. 좀. 좀 살짝 올려야 돼. 네, 거기. 여기? 네, 거기. 인치로.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아, 나 만지질 못하니까. 36. 와, 36. 22, 36. 그리고, 여기. 여기는 어떻게 돼? 예, 제일 큰 부분. 아. 멜론이고. 뭐예요? 어디예요? 36. 중독님 별풍선 100개 막죠. 쪼져 다죠. 중독형이 별풍선 오죠? 뭐 혹시 저도 재고 싶은 데 있어요? 어깨요. 어깨요? 여기서 아니 뼈 있는데부터 여기. 여기요? 어 여기. 센치로 재야 돼 이거. 뼈 있는 데부터. 몇이에요? 54, 55? 54? 55? 예? 54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54요? 네. 54면 줄리인 강이 54인데? 아니 어깨 진짜 넓으세요. 아 그래요? 옆에 서봅시다. 본인은 여자친구 어깨가 넓은 편이 아닌 좁은 편이에요? 저 어깨 좀 넓혔어요. 넓혔어요? 어줍이라. 내 반인데? 앉으시면 됩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끝났다. 고생하셨습니다. 합격인가요? 합격이죠. 합격이죠.
오늘 진짜 주무시고 가셔도 돼요. 주무시고 가실래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아니면 제가 나가 잘까요? 그럼 내일은 출근 안 하시죠? 느낌 나네. 주말에는 쉬고. 아, 주말에는 쉬고. 소속사님 별풍선 129개 맞춰 또저 다죠. 나이슈. 아! 미쳤나 진짜. 하나 둘 셋. 나이슈. 나이슈? 나이슈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슈잖아. 그니까요. 나이. 슈. 소속사님 별풍선 129개 맞춰도 감사합니다. 다죠. 나이슈. 나이슈. 그러게 쉽네 내가. 이거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인연이네. 그죠? 오늘 뭔가 기분 좋네요. 불타한테 아 중독형님께 또 별풍선 112개 감사합니다. 와 냄드 형님께서 별풍선 1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추천 5,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 냄드님 별풍선 129개 맞죠? 오늘 밥 먹고는 택시 타고 집에 가시나? 그쵸. 내일은 일 안 하시고 월요일 날 또. 네. 보통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돼요? 10시에 나가서 나이슈 물결 피어 예 끝나는데 10시에 나가서 7시에 끝나는데 일하는 시간은 한 6시간? 와 6시간? 아 소속형님께 또 일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착하고 이쁘고 귀엽고 섹시하고 센스있고 몸매 좋고 소속사님 별풍선 129개 막저 또저 다죠. 소속형님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7시에 끝나서 그 다음에 맨날 헬스장 가시나? 맨날은 안 가고요. 주 3회. 아, 주 3회. 그 몸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운동 시작하면서 몸매가 제일 바뀐 부분이 엉덩이랑 어깨 좀 넓어지고 쇄골 생긴 거. 오, 그렇구나.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진짜 쇄골이 없긴 없더라고. 그쵸, 그 비키니 옛날 거 보면. 여자분 혹시 간지럼 잘 타세요? 간지럼 잘 타요? 아니요. 안 타요. 아니 왜요? 아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아니 왜요? 예? 아니 할 것 같지만 해도 저는 간지럼 타요. 아 진짜요? 하지 마요. 아 귀엽네.